양비야! 아이 말이야! 뭐해? 미치겠어요. 이제 내일 밤부터 중부지방은 본격적으로 비가 시작입니다. 일주일 내내 온대요. 비 온다는데 왜 복숭아 사고 있어? 비 오니까 싸지. 비 오기 전에 얼른 싸야 됩니다. 왜요? 비가 오면 병충해가 많아. 병충해가 많으면 복숭아가 힘들어. 그럼 우리 망띠 좀 박아야 박아야 해요. 얼른 싸야 됩니다. 늦었어요 지금. 다른 데는 다른 분들은 다 싸지 않았나? 사부님들은 포기한 분도 계실 거야. 아니야, 포기하면 없지요. 전업 농사는 어떻게 쌌겠지만 그냥 자가 소비용은 복숭아 원래 안 싸는 거라고 그러면서 포기했을 거야. 자가 소비는 안 싸도 되지. 해봐야 뭐 한두 그루 아닌가 자가 소비는. 근데 저는 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싸야 조금 이제 얘네들은 만생이어가지고 한 저기 늦여름까지 가거든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 안 그러면 다 벌레가 먹고 막 싸버리고 난리야. 그리고 농약도 많이 붙어. 네, 농약도 많이 붙습니다. 약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방제를, 복숭아는. 저희가 농약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예 안 할 수는 없고요. 어차피 해봐야 네. 전업농에 비하면, 파는 거에 비하면 네. 조족지혈이야. 그치. 저희는 그냥 이제 나무가 힘들지 않을 정도로만. 그치. 왜냐면 이게 보시면은 이 지금 저희가 이제 기계 유제도 하고 했다고 해도 여기 보시면 이런 흔적들이 있죠. 이게 여기 이거 보면은 이게 그 갈색 매미충이나 이게 선녀벌레 이렇게 다 가해한 거지. 가을에 보시면은 이런 가을에 엄청 심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면 이제 나무 숲까지 다 알 싸가지고 파먹는 건데 그래도 지금 올해는 복숭아가 그래도 병충해가 아직은 잘 견디고 있어. 깨끗합니다. 이게 작년에 이제 그 해가지고 지금 그래도 기계 유제를 하니까 지금 이게 맞아. 이 나무가 이 정도지. 안 그랬으면 이런 나무 가지는 다 죽어요. 그치. 다 말라서 죽습니다. 원래 그 복숭아 그래도 괜찮아요. 네. 이게 저희가 보면 원래 좀 가물어서 그런가. 네. 아니 근데 괜찮아. 저쪽은 또 복숭아 되게 커. 커. 근데 이 녀석은 좀 많이 달아가지고 전과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아. 또 많아요. 이 복숭아는 좀 독특한 복숭아예요. 약간 좀 초록색에 붉은 테두리가 있는 복숭아입니다. 네. 올해는 수확할 때 보여드릴게요. 맨날 먹기 바빠서. 이 녀석 겉모습만 봐서는 이게 도대체 익은 건지 안 익은 건지 알 수가 없는 약간 그런 녀석입니다. 좀 약간 말랑해, 말랑해. 독특해요. 겉이 새파래요. 새파래. 그래서 이렇게 딱 가르면 약간 빨간 거랑 이제 초록색이랑 같이 있어. 씨 주위로는 빨갛고 독특해. 이런 복숭아 본 적 없을 걸요. 저희만 갖고 있어요. 있겠지 또. 뭐? 아니야. 아 진짜. 아직 본 적이 없어 내가. 언니가 본 적이 없겠지. 아니야 아니야. 자부심이야. 진짜요. 사부님들은 저 백도하고 황도하고 이 땅을 알죠. 천도하고 저 신비복숭아 해봐야. 납잡이. 납잡. 반도. 뭐 이런 거 이 정도 아시잖아요. 아니야 사부님들은 더 많은 걸 알지. 아니야 아니야 없어 없어. 왜 우리 사부님도 무시하나? 아 괜찮아 괜찮아. 뭐 괜찮아. 진상용 띄워가지고. 네. 그래서 그 복숭아를 부랴부랴 싸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 쌍. 어떻게 오늘 다 쌀 것 같아요? 네 오늘 다 쌀 것 같아요. 이거 싸고 이제 작업 속도가 빠릅니까? 네 용띠가 잘 싸네. 용띠가 진짜 뒤늦게 작성을 발현했습니다. 복숭아 싸기. 복숭아 싸는데 이제 일손 부족하신 사부님들 우리 용띠 초청이 가세요. 비싸요. 저 갈 때요 좀 저 애들 가 따라가고 눈여겨도 걔네가 쇠고기 안 먹어. 쇠고기 안 먹어. 장훈이. 저번에 우리 벌써 쇠고기 안 먹던데. 우리 장훈이 봐봐. 우리 장훈이 말로 먹어요. 우리 왕빠도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왕빠. 네 이제 왕빠한테 가려고. 왕빠. 네. 아이고 다리도 불편한데 사다리 위 올라가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양띠가 허리가 없어. 난 허리가 지금 병신이 됐습니다. 어쩌다 그랬을게 됐어요. 모르죠 나도. 무리를 해서 그래요. 별로 허리 같지 않은데. 왕빠는 뭔가 되게 저기 딱 각 잡히게 하네요. 접을 때. 처음 머리 잘라서 제가. 아, 처음 따는데 이게. 웬만하면 왕빠 안 시키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급한 게 이거라서. 근데 왕빠가 처음 싸는 거 치고는 잘 싸고 있습니다. 나 처음 쌀 때는 되게 급한이었는데. 이거는 선생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제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선생님 필요 없어요. 아, 선생님 필요 없어요? 아, 그럼 양띠 이미 날아갔습니까? 아, 날아갔고. 그냥 알아서 자란다고, 지금. 어떻게 조생 백도는 다 먹었어요? 다 먹었죠. 이번에 어떻게 썩이지 않고 잘 먹었어요? 남김없이. 모자라. 한 번에 몇 개 먹을 수 있어요? 한 번에 10개 먹지. 아, 10개 먹을 수 있어요. 아까 왕빠가 그 백도 나무를 보더니 이 나무는 큰데 왜 안 열었냐고. 다 따먹어 놓고, 다 따먹어 놓고선. 그랬습니다.
엄마 복숭아 좋아요? 아, 복숭아 좋지. 여름에 나온 과일 이거 좋지. 네. 네. 복숭아가 수박을 이겼다 그랬어요. 몇 년 전부터. 여름 과일에서. 저희는 수박, 저희는 식당을 안 사 먹습니다. 뭐 주면 먹어요. 아니 안 먹어. 근데 웬만하면 주지 마세요. 준 게 고려더라고요. 저희는 식당하는 거 안 먹습니다. 진짜 집에서 먹지. 양띠야. 빵빵이 더 안 되나 보다. 자존감이 더 높아. 저게 시판한 거 안 사 먹는데. 어, 넌 왜 그래요? 양띠가요. 이번 영상에서도 올렸지만 양 사실은 야채를 싫어. 양채가 아니고 특히 당근하고 저기 양배추. 당근, 그나마 양배추가 왜 있는지를 모르겠어. 농사를 지어서 그나마 먹고 있는 거야.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어 바람 부나. 어 조금 그나마 시원하다. 오늘 몇 시에 나왔어요? 5시 일어나서 6시 땡 되니까는 저 사람들이 집에 도착했네. 우리 어저께 막 실어놔뒀어. 근데 내가 아침 먹을 거를 빨먹는 때문에 한 10분 천초했어. 그래갖고 이제 왔습니다. 왔는데 오, 날씨가 아침부터 좀 덥더라고요. 오늘 야 낮 되면은 진짜 죽겠다 했는데 다행히 그나마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생각보다 아주 덥진 않습니다. 이게 내일 밤 비 시작이어가지고 이게 비구름을 몰고 오는 바람 아니? 비가 적당히 왔으면 좋겠는데 비가 이제 때려 부실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온다고 하니까 사부님들 어떻게 비 좀 대비 잘 하고 있습니까? 잘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나 잘해. 지나 다르면 되지 뭐 놈까지 걱정해요. 참말로 너나 다르셔. 지랍 넓은 양 지랍 포 사켜 애가. 난 사악한 용띠. 자 우리 복숭아 보여드릴까요? 우리 복숭아가 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번에 저기 천도가 좀 괜찮아요. 아직은 저기 왕빠가 좋아하는 천도가 있는데 저것도 가을에 좀 잘 되면 보여드릴게요. 자, 부지런히 사시고요. 오늘 어떻게 다 쌀 것 같아요? 나는 사과 못 사. 왜? 못 사겠더라고요 아직. 내가 잘 가르쳐줄게. 배 쌀게. 띠러. 에, 저 오늘 가보겠습니다. 아빠가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요. 찾았네요. 우비 소녀같이. 소 너무 많이 생겼다. 그거 그대로 하고 나갈까? 응? 안 돼, 언니. 엄마. 뭐 하세요? 사과 싸고 있다. 사과 싸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아, 저 복숭아도 이렇게 비슷하게 쌌거든요. 비슷한 것 같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아 진짜? 난 사는 거 어렵던데. 이거 어렵다 보니까 좀. 나 이제 계속 약하러 가려고. 아 복숭아도 저거는 이렇게 싸가지고. 아 사과 싸는 수도 짠? 응 그래가지고. 잘 싸는 상이야 그러니. 잘 싸는 게 아니고 그냥. 근데 사과 안 떨어뜨리면 잘한 거야. 아까 나가 통으로 쳐가지고 하나 떨어뜨려. 떨어뜨릴 놈이 있을 거야 이건. 원래는 큰 사과를 먹어볼 수 있으려나? 그럴 것 같아. 많이 잘렸네. 이거 적당한 거 아니야? 원래 사과 너무 꽃이 안 피면 뭐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있잖아. 똑같은 과수원에서도 언니 핀 건 피고 안 핀 건 안 피고 정했더니 해거리 이렇게. 거리가 아니고 뭐야 이게? 너 냉해도 막 입을 땐 너 뭐해? 뭐해? 저희는 자물들이 젊은 초보 농부인데도 그냥 할 거 아니고 먹을 거니까. 우린 조금 조금 잘하는 상현 경아. 맞다. 사과 또 언니가 또 잘하네. 심심해. 아, 진짜요? 심해. 한 가지 올리고 그냥 싸. 싸는 것 중에 상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얘 좋아하는 거 알지 참고로. 사과를 좋아. 맞아, 아니 사과 좋다 해서. 근데 점점 우리나라에서 사과하고 배하고 포도를 보기 힘들대요. 아 배도. 아 배는 원래도 병이 너무 심해서 우리도. 거기 아니가 또. 오르코라. 나가 수신차도 안 해보라네 그냥. 아 전화도 안 해신데 안 해. 니도 수신차도 하라. 고치 아프게 경사 필요가 없어. 나 분명 그 얘기를 했고 이렇게 해서 죽음만 이게 저기
바트를 다시 잡으신 겁니다. 그래서 뒤로 이렇게. 네. 언니는 잘 안 떨어뜨려, 잘 힘들어. 손에 힘이 좋아야 돼, 손아귀. 손에 힘이 좀 좋거든. 바트를 잡으시고. 안 돼? 어? 잘했죠? 조금 이렇게 봐봐. 응. 사과는 봉투 이렇게 싸는 겁니다. 오늘 1일차 사과 봉투 싸기 1일차 잘하신 게 아따가. 우리 사과 싸가는 막 깜찍해 좀 정경아. 과일 갈 때마다 과일 나무 갈 때마다 달라지는 거야. 이제 배한테 가면 배 제일 좋아. 사과 좋아가지고 사과 나무 많이 썼는데 사과가 많이 안 먹어. 이제 많이 열릴 거야 언니. 새를 여는 것들도 있고 우리가 그동안 잘 못해서 그렇지 뭐. 장군아, 우리 장군 찍어볼까? 오빠보다 더 귀여운 우리 장군이. 장훈아 더 와. 아, 더 와. 춥냐? 들어와 봐야겠다. 응. 장군아 더워요. 빡빡색이 차고 있네. 아 더워. 오늘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더우크는 장군아. 비 많이 올 거니까 더운 거야. 장군아. 응? 밀어붙이고 있다고? 아 나 진짜 바람이 날아갈까 봐 걱정이네. 장군이도 꽁꽁 밧줄을 묶어야 되나 그럼? 인경아 안 날아가게 지리 꽁꽁. 보스 누나한테 지들아 주려나까. 보스 누나한테 지들아 주려나고. 응. 보스 누나한테 지들아 달래는데 테리 형한테 지들아 달래는 수 없잖아. 너 테리 또 어디 갔지 뭐? 테리 어디 갔지? 엄마한테도 없었던 어머니 혼자 왜 이렇게 이쁜 것 같은데? 반경 1m를 안 움직이네? 양떼이 사각사기 어때요? 넌 왜 또 입에 물고 있니? 왜 봉다리를? 응? 그 사과봉지 입에 물고 해야 된 경아? 아니 그건 아니고 아까 스푼 깜짝 놀랐네. 이것도 뭐 신기술 들어가신 거 얘네. 사각사기 친구. 사각사기 어려워요? 우리 집에서 병력이 오래된. 우리 집에서 가장 병력이 오래된. 아니 두 다리 써는 안 되는 언니. 사과 진짜 무사 이게 꼭지 걸어야 되는 거여가지고. 아 저기 재밌대 놓고 있고 여기는 진상이 놓고 있고. 잘 싸는 거 안 재밌어. 약할래? 이게 어느 사과 썰래? 요것등 애교맨 안 되면 경인사주 뭐가 재미있을 거다 어머니. 재밌는 게 없네. 경인사를 안 찍고 싶은 사람 또 주기적으로 발작 하는 관계로 오늘 또 말작이야. 너 농사 안 짓으면 안 먹잖아. 그나마 지순날에 뭐 야채라도 좀 먹는 척 하는 거지. 양띠야 힘을 내가지고 잘 해봐. 잘하고 있잖아. 근데 못하는 것 같아? 너 이거 진짜 많이 열었다 사과 환경아. 작년에 좀 덜 열어서 경우는 원래 힘을 그냥 제대로 그냥 장난 아닌데? 효과를 더 할까 생각하신데? 젓가게도 많이 홍어 담다. 사과 굉장히 많이 내달아 있던데. 이건 좀 나무가 좀 막 그냥 크진 않은데. 아니 우리는 나무 저기 사과 키즈에 나무 있다고 막 정하진 않잖아. 가뜩이나 오신 이부터 무섭다느니. 사과 잘 그거잖아 머리털 뽑아보는 거 똑같잖아. 사과 착색 잘 되래 이거 막 따고 하잖아 언니. 아 그럼 다음 해는 어떤 해야 돼? 자 그럼 나는 방자로 간다. 방자 담당. 아까 막판에 선물 복선 싸다가 벌써였어요.
난 맨날 오면은 벌 쏘여. 맨날 벌침을 맞아, 매주. 벌침 맞는데, 신경통이 좋다노잖아. 신경통이 좋긴 개뿔. 무릎 돌아가면 연골 아프고, 감기 존나 잘걸려. 그것도 언니 아무 벌이나 아니면 그 벌침 맞을 거야. 야, 나 벌도 다양하게 쏘여. 다양하게 쏘는 것도 그거냐. 또 저기 장수말벌 날아다니네. 저는 또 죽이러 다녀서 할 건데. 좀 쉐키 저게. 벌한테 못 받은 여자. 벌려. 건드면 확 쏘아버려. 장군아, 누나 약혈이 갔다 올게. 여기 잘 하고 있어, 물 먹고. 아유, 너무 덥잖아. 참말로, 에이, 이뻐라. 막 여기 장수말벌 날아다녔으면 조심하고, 잉? 응. 아니. 생경 귀엽게 생겼신데 위험해. 위험한 녀석이야. 이 자두가 여기는 좀 많이 얼어서 지금 막 병도 오고 한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적과를 좀 해야 되는데, 적과를 이거 좀 헹가카, 언니. 아니, 근데 조금은 따자, 언니. 비바람이 떨어진다네, 노이. 좀 병 온 것도 있는데 저렇게 빨간 것들은 땅에다가 묻고. 일단, 언니, 저기 나가 약을 먼저 하고, 잉. 일단, 걔도 호금 따야겠다. 갱해 호금 굴구주. 암에 비바람 떨어진다네, 도 농장이 바쁩니다.